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목요일인데요. 이 목요일을 책임지는 7월의 첫날 밤을 책임지는 사랑의 콜센터에 62회 방송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오늘입니다. 7월 1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 62번째 방송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초청 게스트가 나옵니다. 성시경이 나옵니다. 자, 발라드의 신이라고 할수 있는 성시경, 그리고 소울의 신이라고 할수 있는 거미가 나와서 이렇게 4명씩 팀을 이뤄서 노래방 대결을 펼치는 것이 62회 방송인데요. 성시경 팀은 영탁, 정동원, 김희재, 그리고 거미 팀은 임영웅, 이찬원, 장민호 등 이렇게 팀을 이뤄서 노래방 대결을 펼치는 게 62회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재밌는데요. 탑6 중에 한 사람이 발라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발라드 무대를 꾸미는데, 너무 멋진 무대를 꾸며서 성시경과 거미는 물론이고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든 무대를 꾸민 멤버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가 누구일까요? 성시경은 이 무대를 보고 발라드 가수를 해도 될것 같다라고 이렇게 소감을 밝혔고요. 거미 역시 발라드를 부를 때는 트로트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다. 이렇게 극찬을 한 거예요. 이 멤버가 과연 누굴까요? 이 보도 자료에는 그 멤버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방을 사수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멤버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아, 이렇게 발라드 무대를 잘 꾸밀 수 있는 탑6 중에 멤버는 과연 누굴까요? 아, 우리 예측컨대는 임영웅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 임영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성시경 팀과 거미 팀이 노래 대결을 펼치는데요. 자, 예고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맛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탑6가 자,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랑의 콜센터 62회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거미가 나옵니다. 소울의 신이라고 할수 있는 거미가 나오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가 열창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자막 보이시죠? 드디어 강림했다. 소울의 신 거미. 이런 거미의 무대가 있고요. 자, 영탁의 모습이 있고요. 다음에 발라드의 신이라고 할수 있는 성시경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발라드의 황제라고 할수 있는 성시경이 나옵니다. 고막을 녹이는 발라드의 신 성시경. 이렇게 무대를 꾸미면서 팀을 이뤄서 노래방 대결을 펼치는 게 자, 사랑의 콜센터의 62회 방송인데요. 아이고, 얼마나 노래를 잘했으면은 붐 선생님이 기절을 하고 맙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자, 진행이 되는데 이 오늘 방송에서는 탑6가 성시경의 히트곡하고요. 거미의 히트곡을 메드리로 부른다고 하는데요. 성시경의 히트곡은 임영웅, 이찬원, 정동원이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하네요.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라고 하는 노래하고 거리에서 그리고 미소천사를 임영웅, 이찬원, 정동원이 메들리로 부르고요. 그리고 자, 거미의 히트곡인 어른 아이 아니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라고 하는 노래를 영탁과 장민호, 김희재가 메들리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재미있게 볼수 있는 장면이고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자, 사랑의 콜센터 62회 방송인데요. 자, 정동원의 모습도 있고, 자, 성시경이 정동원의 노래를 보고 이렇게 웃습니다.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김희재와 성시경의 천상의 콘서트. 듀엣 무대도 여러분을 찾아가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장민호가 감탄을 하는데요. 그리고 임영웅과 거미가 듀엣 무대를 펼치는데, 이 무대를 펼치기 직전에 거미의 남편이 조정석 아닙니까? 조정석이 깜짝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탑식스가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고, 거미도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탑식스가 모두 조정석에게 매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재밌는 예능도 여러분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오늘 방송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성시경, 거미와 탑식스가 사랑의 콜센터를 통해서 짜릿한 천상의 콘서트를 선사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면서 7월의 첫날 밤, 7월 1일입니다. 새로운 힐링 에너지를 얻어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희망 어린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사랑의 콜센터 62회 방송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팀이 구성됩니다. 성시경은 영탁과 정동훈과 김희재, 그리고 거미는 임영웅과 이찬원과 장민호. 과연 이 성시경 팀과 거미 팀에서 누가 승리를 했을까 하는 부분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밤입니다. 7월 1일, 7월의 첫날 밤을 책임질 사랑의 콜센터 62회 방송을 재미있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로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평강 한방연구소가 제조한 구존녹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존녹상 90포 한 박스를 시중 가격에서 가장 낮은 가격인 26만 8천 원에 공급해 드리는데요. 온라인 인터넷 등을 포함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으시면 관계자가 구매를 도와드립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구전녹삼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